자, 새로운 미래가 시작된다. 6차 마이너 MSC 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16조의 경기. 마지막 자리 채워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네. 예. 정말 30분 전에, 예, 30분간에 아주 그 긴 장기전 끝에 결국 김현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 김현준 선수 첫 번째 경기에서는 자신의 의도대로 플레이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보였습니다만은, 예, 두 번째 경기 중반 이후부터는, 예, 제 플레이를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 기세를 몰아서 3라운드까지 잡아낼, 예, 생각해야겠죠. 네. 예. 그때 그 고생하던 그 기억을, 예, 조금 전에 경기에서, 예, 잊지 말고 부자가 돼야 될 겁니다. 김현준 선수는. 네. 자, 세 번째 라운드 전장입니다. 레이드 어설트 만나보시죠. 그런데 저그가 10대15로 다시 한번 저그가 좀 더 이렇게 앞서고 있는 그런 맵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김현진 선수는 이런 전략과 전술이 너무나도 다른 맵에 비해서 정말 중요한 맵에서, 예, 그 자신의 그 재실력을 보여줄 수 있을진 의문인데, 예, 이 경기에서, 예, 그때의 그 정신만, 예,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다면은 충분히 해볼 만한 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네. 이지용 선수가 이렇게 좀 유리했던 상황에서 역전을 당하는 경우, 예, 과연 이번에도 만들어줄지도, 예, 의문이고요. 네. 테란드 저그가 10대15로 저그가 좀 더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는 전장 레이더 선수가 네. 세 번째 전장입니다. 예, 레이더 어설트는 공중상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그 입장에서는 뮤탈리스크를 주력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뮤탈리스크의, 예, 공격이 무서워서 이윤열 선수가 일단 사이언스 베스를 최대한 빨리 모으는, 예, 그런 식의 빌드를 활용을 했었죠. 역시 뭐 플레이오프 때 진영수 선수도 이재항 선수를 상대로 그 빌드를 활용을 해서 결국 베스를 모아서 승리한 기억도 있고요. 그래서 김현진 선수는 상대방의 뮤탈리스크를 대비를 하되 베스를 최대한, 예, 빨리 많이 모으는 그런 빌드를, 예, 활용을 해서 그 배슬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에, 예,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이 단판 승부로 해서 김현진 선수가 만약에 2라운드 경기처럼 경기를 펼치고 어떤 그 좀 더 높은 단계로 진출을 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에 2라운드를 이렇게 혈전을 펼친 끝에 역전승을 거두고 3라운드에서 이주영 선수에게 승리를 내주고 딱 패배한다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전과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패배를 한 적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진짜 한번 뻥 뚫어버리기 위해서라도 확실히 이주영 선수를 잡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김현진 선수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될 것인지, 이주영 선수가 24번째 자리를 자신있게 차고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3라운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가 달콤한 사탕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아무도 사탕을 완전히 먹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영 선수 이제 1승 1패기로 그리고 김현진 선수 역시 1승 1패인데 두 번째 라운드를 역전승을 거둔 것은 김현진 선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라운드 주인공 누가 되면서 마지막 자리가 채워질 것인지 확인해보시면 레이더 세트 출발합니다. 이주영 선수가 위쪽을 가져왔습니다. 보라색을 띠고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2시입니다. 그리고 김현진 선수는 아래쪽 6시 붉은색. 맵은 레이드 어설트. 네. 원베럭 깨끗하면서 사이언스 벳을 생산하는 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베럭스 늘려가면서, 예, 머린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됐을 때, 그리고 베슬이 한 두 개 정도 쌓였을 때, 앞쪽으로 나가면서 멀티를 하는 것이, 예, 기본적인 이 맵에서의 테란의 전략이거든요. 예. 근데 이주영 선수가 과연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파헤를 하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태민 선수 같은 경우는 뮤탈리스크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럭커 드랍을 통해서 상대방의 머린 병력과 SCV를 동시에 잡아내는 성과를 거두면서 그런 빌드를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이윤열 선수를 잡아낸 적도 있고요. 그, 이주영 선수는 부자. 그 박태민 선수보다는 좀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애초에 그 1경기 때처럼 진짜 부자가 되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가져갈 것인지 혹은 박태민 선수처럼 조금은 가난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잘 살아내는 잘 버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지가, 예, 기대가 되네요. 어떤 걸 보여줄지요? 2라운드가 시간이 이제 30분 44초의 경기 시간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주영 선수는 이거 왜 이러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이상하다라는 그렇죠. 생각 예. 계속 분명히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 상황에선 저거가 이기는 분위기였어요. 가디언 나왔고 디바도 나왔고 사이브까지 안전하게 가서 상대방 앞마당 쪽에 데미지 주고 말입니다. 과도비였어요 어찌 보면. 예. 가디언과 아, 디바우로 막 히드라 넣고 다 비싼 거 아닙니까 유닛들이. 예. 자 앞마당 견제하고 있는 가운데 메럭스가 앞쪽 나가서 지어집니다. 쭉 예. 예 위로 빠져나가는 드론. 스프린트를 먼저 해준대요. 상대방이 빠른 그 공격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예, 짓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네 그리고 베럭스가 안 보였나요? 예 오버로드의 동선에 베럭스가 지금 예, 눈에 보이지 않았었기 아직 때문에 아직 안 보였죠. 예, 예 아, 눈에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뭐 드론 두 개 붙여가지고 앞마당 결국 굳건히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베럭스가 눈에 안 보였으니까 뭔가 찜찜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 스포닝풀을 먼저 건설을 하는 안전한 체제를 선택을 한 겁니다. 요새 세상이 상당히 좀 복잡해졌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가스 채취를 지금 테란이 하고 있다면은 그런 전진 베럭 안 하겠지.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요새는. 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예, 네. 예전에는 진짜 배럭 좀 안 보이고, 예, 그러면은 가스통 자체를 안 지웠었거든요. 그게 당연스럽게 생각이 됐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네. 예, 세월은 흘러. 예,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뭐, 머린 인양 예. 생산에서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속임수의 깊이가 날이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 입장에서는 정말 정보전이, 예. 예. 아, 승패를 가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입구를 아주 탄실하게 네. 막아놨고요. 입구리로 네. 막아놓고 예. 결국 뭐 이윤열 선수처럼 배스를 빨리 띄우는 체제로 가기는 갈 것 같거든요. 예. 이런 식의 입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팀 내에 임요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능한 일이죠. 예. 그 어떤 선수도 이렇게 못 막을 듯한 그런 입구를 임요한 선수는 뭐 어떻게든 막 뭐 팩토리를 짓던 뭘 짓던 해가지고 다 막아내거든요. 예. 루나에서 특히나 그랬죠. 네. 입구를 아, 대부분 안 막고 플레이하는데 결국 예, 끝끝내 팩토리와 그 예. 서프라이 디포를 활용을 해서 입구를 막아내더라고요. 한동안. 예. 자 네. 맞습니다. 스타포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럴 때 이주영 선수가 네. 어떤 판단을 할지를 봐야겠군요.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 오버로드로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데 상대방이 빠른 드랍십인지 혹은 투스타 레이스인지 혹은 베슬인지 이 판단을 해내야지만 이주영 선수가 조금 더 편안하게 부자가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신경전 한번 버려주고요. 와, 이건 조글링이 스피드업 됐습니다. 무섭죠, 이제는? 싸우다 보니 스피드업이 돼서 예. 칼피를 못 잡고 예. 가기는 가야 되는데 벽으로 막 뛰어들고 예. 있다가 결국 잡혔죠. 큰 개들도 그렇죠. 네. 막 처음에 좀 약 올리다가 갑자기 개가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들어보면 깜짝 놀라서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비유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조글링을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개로 또 비교하는 사람들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모든 비유와 뭐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우에도 많이 비롯되는데. 항상 예. 자, 다수의 머린들을 일단 보았거든요. 그리고 아카데미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주영 선수는 맵에 걸맞게 예, 트위터리 태클을 탔다는 게 오늘의 경기 중에서 좀 예, 앞서서 펼쳤던 두 경기와 다른 점이죠. 자, 사이언스 퍼실로티 올라가고 예. 레이스 출발했고 예, 사이언스 퍼실로티와 레이스로 이제 상대방 체제 보고 사이언스 퍼실로티를 짓고 배스를 모아가면서 엔지니어링 베이 짓고 터렛 한 3개 지은 다음에 베럭스 증가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예, 정해져 있죠. 예. 와 루나에서 입구 잘못 막아서 막 저글링 뛰쳐 들어오고 막 그 안 좋은 그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도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진짜 튼실하네요. 네. 서플라이 디포와 베럭스 한 개로 막으면 저글링이 쑥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SCV도 세워놓고 네. 일해야 되는데 어떤 저그 유저는 그 세워놓은 SCV 두드려서 치워낸 다음에 저그링 난입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네, 팩토리로 아주 튼튼하게 막아놓는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자, 스퍼지 넷을 뽑아낸 예. 이주영 상황 다 파악하고 있죠. 결국은 보고 마네요. 네. 예, 그리고 저 스퍼지 치워내야죠. 스타포트 위에 스퍼지 두 개가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아까 네, 지금 나오자마자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아니네요. 네. 치워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모든 것을 확인한 이주영 선수의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김영민 선수도 어느 정도의 감은 잡고 있죠. 이제. 예. 근데 저 스파이어와 시드라 그 두 개 시드라 리스텐 두 개가 같이 올라갔다는 것 스캔 한번 딱 뿌려보면서 상대방의 그 에그에서 어떤 유닛이 나오는지를 예. 체크해 주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회사 예. 7실을 가져가고 있는 이주영. 상대방이 배스를 모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모을 때까지는 나올 수 있는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곳에다가 멀티를 하는 선택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당장은 지금 테란이 어찌할 수가 없거든요. 예. 배스를 일단 하나가 생산되어 있는 네. 김현진. 혹시라도 또 배스를 한 개만 생산하고 드랍십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그 위치에다가 스쿼지까지 예, 세워놓는 이런 아주 꼼꼼한 그런 플레이도 지금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네. 예, 스쿼지가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상대방이 드랍십을 안 쓸 거라는 생각을 했다가는 예. 유세 효향에 걸맞지 않는 플레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속임수의 깊이가 참 깊어져서 그렇습니다. 좋아요! 야, 이거를 잡아내네요! 상대방이 지금 네. 그, 체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핵심이죠! 어쨌든 입구를 막은 것도, 원베럭 태클을 탄 네. 것도 전부 다 배스를 모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는데, 네. 배스를 여기서 한 개 딱 줄여놨다. 이거 네.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진짜 희한했습니다. 이 네. 김현희 선수는 머린들이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설마 잡힐까? 라는 네. 생각도 있겠고, 이지용 선수는 머린들 이렇게 잔뜩 있는데 스쿼지가 가서 배스를 강경적으로 네. 하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서 베스카는 일단 잃어버렸습니다. 네. 다시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예. 지금 멈춰버리게 되면 자신의 멀티할 타이밍도 안 나오고 저게 멀티를 그냥 내주게 되기 때문에 예, 김현준 선수 입장에서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해야겠죠. 지금 베스를 한 개인 것과 두 개의 차이는 크죠? 만약에 이제 러커 세 개가 있다고 치죠. 그러면 베스를 한 개가 더 있었으면 예, 러커 두 개 동시에 제거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벌써 센터 쪽 진출이 가능했을 텐데요. 네. 앞마당을 가져갈 준비라고 있는 김현진 선수. 자, 레이스 하나가 야. 장수하면서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 건들면 잡히죠, 건들면! 아, 예. 예. 건탈이 건들, 예, 건들림 당했네요. 예. 자. 바짝 다가와 있는 이주영 선수의 러커 둘. 저 에이스는 항상 저렇게 빈사 상태로 퇴근을 해서 전과를 올려줍니다. 예. 예. 돌아올 때 혼자 돌아오지 않아요. 스쿼지라도 항상 이렇게 대동해서 함께 들어오다가 다른 유닛에게 좀 부탁을 하죠. 잡아달라고. 네. 미끼였죠. 자, 계속되는 이주영 선수의. 오, 이거 커뮤니티센터 치료하는 건 또. 커뮤니티센터 이거 치료하는 것도 타격 엄청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지금 또 배스를 안 잡혔으면 어쨌든 툼툼포로 때리면서 예, 상대방에게 좀 압박을 가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겠죠. 예. 자, 아 커뮤니티센터 취소해야겠네요. 아, 이거 타격 너무 큰 겁니다. 네. 배스리 쌓이질 않고 있습니다. 저 전략의 핵심은 배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렇죠. 배스리냐 혹은 안 받는 걸지냐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뭔가 좀 뭐 제대로 돼야 되거든요. 야, 시간 번기네. 드랍입니다. 드랍! 왔어요! 예, 상대방의 앞마당 쪽에 데미지를 줬지 않습니까? 안 준 게 아닙니다. 지금 커맨드 센터를 취소시키는 데미지를 준 가운데 병력이 뒤로 빠지고 또 새로 모이고 오버로드에 타고 예, 이러면서 드랍을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데미지 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테란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신이 시간을 뺏겼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가려고 들지 않습니까? 나가려고 가는 틈에 예, 나가려고 하면은 그만큼의 또 빈틈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병력들이 빠져나가는 틈을 타서 네. 이쪽으로 전병력을 끌고 나갔던 상황이에요. 본진 이 안에는 미네랄 부근에는 없었어요, 네. 별로. 그리고 아, 이것도 막으려면 아, 병력들이 다 돌아와야죠. 자, 레이스 정리. 아, 앞마당 본진 이거 여러모로 고통을 받습니다. 김현진 선수 앞마당 쪽을 취소당했고 본진에는 데미지를 입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주영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잡고 지금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컨트롤까지 실수한다면은 네 입구로까지 뚫려요. 그러니까 일단은 센터 쪽에다가 병력 좀 멈춰놓고 찬찬히 막은 다음에 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마당을 지금
뭐 여러모로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나간 센터 병력까지 잡혀버리게 되면 이건 정말 끝장이거든요. 자, 또 타고 빠져나가는 네. 이주영 선수 병력. 상대방이 뮤탈리스크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 만한 체제라는 것을 이주영 선수가 판단을 하자마자 예. 뮤탈리스크 더 이상 많이 생산하지 않고 스커지만 소수 생산한 다음에 러커 체제로 넘어가면서 드랍업까지 한 거. 이거 이 판단이 좋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데미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자, 또다시 사이언스 패스를 호시탑탑 노리고 있는 스커지가 계속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고요. 네, 하이브 가고 있고요.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은 이주영 선수의 생산 기지들. 드랍 루트가 한번 뚫리기 시작하면 그 동네는 계속 공략당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요. 예. 여기 베스로만 스커지가 접어듭니다. 예, 이제는 이 김현진 선수 부패지는 게 아니라 예. 보다 확실하게 한번 막아주면서 나가는 게 낫겠네요. 윈들 퀴즈 많이 모아서요. 이렇게죠. 아, 배슬이 참 심한. 예, 이번 맵에서 관리가 또 이번에 또 한 마리 쪼나. 자, 예. 이주영 선수 아주 정확한 위치에 효율적으로 공격하면서 예. 하이브 탱크 타고 이제 저글링 러커 딥팔러가 준비될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예, 이 러커 두 개도 본인 쪽에 드랍 갔었던 러커 두 개였거든요. 그렇죠. 아, 이거 참 예. 그 여룡 진짜 잘하네요. 예. 이번에도 만약에 김현진 선수가 이긴다면 역전이란 말인 것 같은데요. 역전을 펼 수 있습니다. 운동 위쪽에서 병력 끊어 왜 못 올라오게 해주고요. 예, 두기 끊어주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마비네요. 마비입니다. 마비. 상대방의 SCV에 대한 타격 완전 마비죠. 앞마당 보시면 다 마비입니다. 아, 이거 자원 채취 자체를 못한다는 것은 정말 뼈아픈데요, 지금. 네. 참. 그러니까 드랍 공격은 한 번 떨어졌을 때 빨리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물론 뭐 공중에서 인터셉트해서 상대방의 병력들, 뭐 그러니까 오버로드를 잡아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긴 합니다만 그러기 어려웠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드랍이 떨어졌을 때 애초에 잘 막는 것이 중요한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루트로 뚫리는 거예요. 러커 안 잡혔거든요. 그럼 SCV 12킬까지 올라갑니다. 13킬이에요. SCV만 지금 13킬. 또 앞으로 들어갑니다. 안 되겠네요. 예, 이거 정신. 아, 정신 참 있는 공격이에요. 이거 이주영 선수. 김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물론 지금 이 경기 쉽사리 뭐 경기를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기는 너무 힘드네요. 아까 인투사 다크에이스 파트 2에서의 경기 양상과 너무 다릅니다. 가디언! 지지! 경기 끝납니다. 2대1 이주영 선수. 김현진 선수를 잡아내면서 2대1로 14분 02초 마지막 라운드 소화하고 24번째 마지막 마이널 2위로서 자리를 잡습니다. 이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주영 선수의 모습은 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네, 완전히 폭풍 스타일로 예, 상대방의 본진 그리고 앞마당 그리고 정면 예, 뚫고 들어오기 공격 뭐 여러 가지 패턴의 공격을 보여준 것 같고 김현진 선수가 뱃을 모으는 체제라는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 이주영 선수가 체제를 변환한 것이 적중했다고 봅니다. 이 맵에서 예전에 그 이재양 선수 같은 경우는 플레이오프전 때 뮤탈리스크를 너무 많이 모았다가 뱃을 쌓인 테란에게 결국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경기를 분명히 이주영 선수도 예, 봤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스코지로는 뱃을 꾸준하게 잡아주기 위한 노력하면서 예, 드랍으로 상대방에게 타격 주고 자원줄 끊어주고 예. 아주 여러모로 이주영 선수 다운 예, 그런 그 경기 운영이었다고 봅니다. 예, 김현진 선수는 뱃슬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들 대체적으로 뱃슬의 숫자가 너무 많이 잡혔었거든요. 뽑으는 즉시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잡혔던 예, 모습이 너무 많이 네.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경기에서 패배가 바로 그 직결돼버린 예. 거고요. 자, 이렇게 오늘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본선 진출전 마이너 리거들이 모두 탄생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결과 정리해드립니다. 자, 일단 15조의 이재영 선수와 윤종민 선수의 경기에서는 이재영 선수가 2대1로 윤종민 선수를 누르고 저그의 또 10번째 저그 유저가 됐고요. 16조에 방금 있었던 이주영 선수와 김현진 선수의 장기전 난타전 끝에 이주영 선수가 역시 2대1로 김현진 선수를 누르고 11번째 저그가 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늘 15조와 16조에서는 각각 이재양 선수와 이주영 선수가 오늘 두 이씨가 마이너리그로서 마지막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마지막 15조, 16조 경기를 끝으로 24명의 명단이 모두 확정이 되면서 차기 6차 마이너 MBC 게임 스타리그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 공개해드립니다.
하늘아래 이병민, 변길섭, 김동진, 전성우, 김성기, 최수범, 한승엽 선수 이렇게 7명 적외 강력합니다. 적외 라인이 박신영, 성학승, 심소명, 신정민, 이건준, 김준혁, 우영근, 김정환, 김근백, 오늘 이재현, 이지영 이렇게 11명 그리고 프로토스의 강민, 김하중, 피터, 안기호, 박정길, 김성재 이렇게 6명 모두 24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 명단 자체로 어떤 그 메이저리그를 꾸려나가도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뭐 그렇죠. 그리고 뭐 저그라인이 지금 그 인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쪽 저그라인을 상대로 테란과 프로토스가 어떤 경기를 펼쳐주느냐가 예, 다음 그 마이너리그의 주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죠.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좀 소수 종족. 예, 좀 적게 올라온 종족이 얼마나 살아남느냐가 가장 관심사인데 일단은 지금은 프로토스네요. 예. 예. 자상으로요. 그렇습니다. 키가 되는 종족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기간 여러분과 함께 해봤던 6차 마이너 MBC게임 스타리그 본선 진출전 24명이 연간이 모두 결정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토브 리그 약 2주간을 거쳐서 이제 3주 정도 후에는 본격적으로 6차 마이너 MBC게임 스타리그가 출범을 할 것 같습니다. 약 2주 동안은 여러분께 또 깜짝 놀랄 만한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어렵게 오프라인 예선부터 치르고 올라온 24명의 천사들의 앞으로의 행보 여러분께 많은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게임 연출의 2호, 그리고 해설의 이승원, 김성철 진행의 캐스터 김철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